안녕하세요. 도란도란 북스의 잔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슨 플랜, 수업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잘 짜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월수금, 화목, 아니면 매일 수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업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월화수목금 주 5회를 아이들이 수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영어는 계속 쓰고 듣고 반복해야만 그게 학습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돼요.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안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효과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께서 그러면 아이들을 지도할 때 매일 지도하긴 힘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우선 주 5회는 하지만은 수업 같은 형식의 15분, 20분 수업 같은 경우는 아이가 힘들다면은 월수금 하고 화목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알파벳을 듣고 그리고 쓰고만 하는 것도 가장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을 쓰는 것도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요. 한땀한땀 그리는 게 아니라 쓰는 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 뒷면에 있는 알파벳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몇 개의 이미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여기에 보시면 알파벳 A부터 Z까지 숫자가 쓰여 있어요. 그만큼 글자도 그냥 마음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글씨를 쓰고 그 아래에 올바른 소리 값으로 한글을 써야 아이들이 그 글자를 인지할 때에 정확한 발음을 낼 수 있어요. 그 옆에 보면은 맨 위에는 하늘색 바탕의 줄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구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아래에는 집에 대한 모양의 그림이 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아이들이 어디서 어디까지의 글을 쓰라고 할 때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이 글을 쓸 때에는 하늘색 선에서 A를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소문자를 쓸 때에는 구름에서 시작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면 아이들이 구름과 집 모양 그리고 맨 위에는 하늘색 줄을 보고 글자를 각각 어떻게 쓰는지 화살표에 표시 되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글을 쓰고 있는지 유심히 한번 지켜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뭐 비슷하게 뭐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 그리기 시작하면은 평생 그림으로 봐요. 그리고 그림으로 이제 해서 글을 못 읽게 되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옆에 딱 대놓고 너 써봐! 이게 아니라요. 한번 알파벳에 대한 것을 써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학부모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 잘 쓰고 있구나. 삐뚤삐뚤하네. 아, 아직은 소근육이 발달이 안 되었으니까 조금 더 천천히 쓰라고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알파벳을 쓸 때에는 어느 정도의 소근육은 발달해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 가장 시작하기 좋은 학년인 것 같고요. 조금 빠른 친구들은 6세, 7세 이때도 파닉스를 많이 가리키긴 하는데 그때도 알파벳을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알파벳에 대한 소리값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은 한 번쯤 점검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누적이 되면 나중에 글을 못 읽게 되니까 글을 못 읽게 된다는 것은 호쾌를 못하니까 호쾌를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해설도 못하고 문법도 이해할 능력이 없고 결국에는 그림으로 인식해서 외우기만 할 테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효과적이긴 하겠죠. 하지만 지나면은 언제가 그랬냐는 듯이 백지가 돼요. 머릿속이 힝. 아이들 뭐 물어보면은 그냥 까마귀 막 항상 까까 하고 날려다녀요. 왜 그럴까요? 내 게 아니라서 그래요. 알파벳을 365일 매일 쓰고 그 소리값을 매일 한 번씩 쓰는 아이들도 알파벳의 소리값을 이해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파닉스는 2년 정도 이상은 해야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는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언제쯤 시작하냐면은 아이들이 좋아할 때. 아이들이 좋아할 때? 근데 아이들이 좋아해서 배우는 걸까요? 아니면 학부모님이 좋아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걸까요? 어떤 학부모님은 우리 딸, 우리 아들 뭐뭐뭐 너무 잘해요. 막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해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하면은 알파벳을 자꾸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읽어보라 그러면은 A, B, C, D, E, F, G만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chant를 배운 거지 phonics를 배운 게 아닌데 자꾸 phonics를 배웠다. 저희 아이 phonics 1년 반 동안, 2년 동안 했거든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는 아, 네. 근데 아직 소리값이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소리값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phonics 또 하냐고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학부모님은 알파벳의 소리값이 몇 개 있다고 생각되세요? 그러면 되게 자신있게 26개라고 그러세요. 근데 phonics의 소리값은 41거든요. 41. 알고 계셨나요? 41라 그러는 순간 학부모님 또 가만히 계세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알파벳의 포노그램, 소리값도 알려줘야 되고 음표값도 알려줘야 돼요. 뭐 소리값이랑 음표값이랑 똑같은 의미긴 하지만 우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파닉스 때 계속 반복해줘야 돼요. 언제까지? 아이들이 충분히 인식했을 때까지. 한글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자음과 모음을 구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동요도 들어주고 책도 읽혀주시고 막 세이펜으로 아이들 책 보게끔 하게 하시고 한 기본 한 3, 4년은 기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글을 인지하게 되고 글을 읽고 쓰고 하게 되는데 파닉스를 그렇게 빨리 끝낸다고 잘 될까요? 잘하는 친구들은 잘할 수 있겠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역효과가 나요. 언제? 5학년이나 6학년 때. 아이들 그때쯤되면은 암기해야 될 단어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 나 좀 쉬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학부모님들 그래? 잘 됐다. 뭐 학원비도 좀 구들 겸 그래 쉬어가자 하고선 딱 끊으세요. 끊은 만큼 그 복구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그 복구하는 시간을 생각을 안 하시고 그래 아이가 쉬고 싶다고 하니까 좀 많이 지쳐있는 것 같으니까 회복의 시간을 줘야 되겠다라는 좋은 의미로 학원은 끊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한국이잖아요. 한국인데 영어를 사용하나요? 영어 사용하지 않아요. 뭐 사용해요? 한국말 사용하잖아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6개월 지나면은 다 까먹게 돼요. 뭐까지? 알파벳의 소리까지. 그러면서 다시 문법을 시작하려니까 이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도 힘들고 학부모님도 힘들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쉬어가는 틈에는 파닉스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그리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영어를 이 정도 하면은 잘하고 있는구나. 아, 우리 아이가 아직 음표 소리 인식을 잘 못했으니까 아, 좀 힘든 부분이 있겠구나. 그러면은 파닉스의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학부모님께서 알으셔야 돼요. 그 기준이 정확해야 아이들도 혼란스럽지 않고 영어를 잘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설명이 쓰여져 있는 것 같이 1, 2, 3, 4번 알파벳을 듣고 대문자, 소문자 한 번씩 들어보면 한 2분 30초 정도 될 거고 쓰기까지 하면은 5분에서 6분까지 될 거예요. 그리고 제자제잘 파닉스의 교재용 텍스북을 사용하면은 10분에서 12분 정도 소요되고요. 제자제잘 파닉스 워크북을 사용하시면은 대략 6분에서 7분. 그래서 한 15분, 20분 정도면 수업이 끝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돼야 되는가? 아닙니다. Word Scramble이라는 것이 있어요. Word Scramble은 뭐냐면은 단어를 막 틀어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왜 하냐면은 시험 보는 효과랑 똑같아요. 암기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게임이다 보니까 시험이라는 부담보다는 되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네, softschool.com Language Arts가 있어요. Language Arts를 클릭하면은 Word Search Maker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vocabulary라는 단어를 써주시고요. 그날에 배웠던 lesson 1의 단어들 기억하시죠? not, hot, tub, nub, hub, bun, none, hull, null 이렇게 있어요. complexity는 난이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easy는 초급, medium은 중급, complex는 고급. 그래서 잘한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다. 그럼 가장 쉬운 거. 아, 우리 아이는 좀 레벨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미디움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 아이는 머리가 너무 스마트해 아 완전 똑똑해 이런 건 껌이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complex라고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rows가 가로 세로줄을 의미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 letters in uppercase, lowercase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월화수목금 할 때 월요일은 대문자, 화요일은 소문자, 수요일은 대문자, 목요일은 소문자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일주일 동안은 대문자 아니 일주일 동안은 소문자 아 이것도 너무 벅차고 너무 힘들다 그러면 토요일 날에 알파벳을 들려주고 이 단어를 vocabulary를 사용해서 여기에 넣고 그 다음 lower case로 해서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소프트 스쿨에서 만든 word scramble를 PDF로 저장하면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교재로 찾아보는 연습이 될 수 있어요. 이거를 하면은 아이들이 재밌어하지만은 무엇보다 효과적인 것은 암기가 잘 돼요. 대문자도 해보고 소문자도 해보고 그리고 되게 직관적으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요. vocabulary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날짜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날에 어떤 단어를 했고 어떤 난이도를 했고 그래서 아이가 잘 따라 했는지 못 했는지 그래서 확인차 날짜를 쓰는 것도 넣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떻게 수업을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에 대한 수업의 계획 플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무조건
알파벳의 소리는 매일 듣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일 알파벳을 몇 번 써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처음에는 대문자 소문자 한 번씩, 근데 아이가 그 쓰는 속도가 더 빨라졌다 그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서 열 번까지 그걸 점차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알파벳이 인지가 상당히 되게 빠르면서도 소리로도 그 소리값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글자에 읽는 눈이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신기하게요. 그때가 되면은 아이들이 영어를 스스로 하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계획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